지난주일에 요셉의 생애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 중에서 언제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을까요? 그의 첫 단계인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호강할 때는 유감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만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살았으니까 다분히 이기적이었다고도 생각이 들고 형님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께 일러 바쳤으니 관용과 용서가 부족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훑어볼 때 그가 신앙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것은 그 다음 고난을 많이 겪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숙제를 내시듯이 그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뒤로 한 채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성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성숙해 가는 것은 요셉만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녀를 제때 낳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갔습니다. 또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고 그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또그 아들인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그리고 형님에서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 세계에서 겪은 여러 가지 험하고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보내고 요셉을 잃은 것처럼 그가 고통받던 긴 시간을 통해서 그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약에 그가 아버지 집에만 계속 있어서 호강하기만 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훌륭한 요셉은 생결수가 없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숙한다는 건 실제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다 알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이분들이 그 일을 겪으셨을 때그 고난이 다가올 열매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리로 몰아붙이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곤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인생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우리가 금방 눈이 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정직하지를 못해서. 들뜨고 흥분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심하게 겪으면 그때 눈이 밝아지고 그 눈이 정직해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판단이 냉철해지고 새털보다 더 가볍던 언행이 바위와처럼 묵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성정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고난 속에서 연단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의 부모들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무조건 좋게 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야곱만 해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호강시키고 아주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의 옷을 입히시더니, 나중에는 죄수의 옷까지 입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히는데,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히시니, 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히신 죄수의 옷이 요셉이 평생 입은 옷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는 그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총리의 옷을 입히시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을 쓰고 새 마포 옷을 입은 요셉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참여하는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룩한 책임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흉년에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뚝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고통받고 감옥에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나 그 고난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빛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에 요셉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석학들도 모를 수도 있고 권력자 대단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과정에서 터득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조금 바꿔서 말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섭리 이것은 본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움직여 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행해 나가시는 걸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행성과 별들은 궤도를 따라 돌고 사계절은 순환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어만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리고 인도에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 인생의 어느 한 단면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전체로 볼 때, 그리고 길게 여유를 가지고 볼때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길게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요새 벽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그가 꿈을 꾸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니 들판에 나가서 묶어세운 자기 곡식단을 향해 형님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는가 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열 한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영거퍼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절을 받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수수께끼였습니다. 우선 첫째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나 높아진다는 것이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수수께끼였고, 두 번째로는 보디바레 집에 팔려간 노예가 되고 보니 꿈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꿈에서는 높아지는데 현실에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보니까 그 꿈이 도대체 뭔가 이 수수께끼의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의 13년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로 그는 답답함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가 자신을 부른다고 해서 그가 왕궁에 들어가는 그날 그긴 세월 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안개 거치듯이 다 거치면서 한순간에 풀리게 되질 않았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범민할때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의 꿈을 감옥에서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고 왕에게 추천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바로의 꿈이 7년의 풍년과 그다음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말해 주었고 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년 때 곡식을 예비해서 흉년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대책까지 왕에게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말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 37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내가 너를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수께끼가 확 풀렸습니다. 꿈속에서 본 저를 받는 높은 자리 아 이게 애굽의 총리 직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흉년에 죽을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계셨구나. 그걸 꿈을 통해 보여 주시고 보디바레 집과 감옥을 통과해서 여기 왕궁에 이르기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이게 한 순간에 다 깨달아진 것이요. 보디바레 집에서 눈물의 떡을 먹을 때, 그리고 감옥에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형님들 미워하기도 했을 때, 자기는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면서 요셉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있으면 놀랄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왜 미처 몰랐을까? 이제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를 가장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게 그가 수수께끼를 풀고 난 이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수수께끼를 풀어주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 이제는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생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눈이 확 열린 다음부터 요셉은 과거의 요셉이 아닌 한 차원 더 올라서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네. 첫째로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이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때문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에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지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루어진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를 판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을 극렬히 여기고 용서하는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이 나를 팔, 팔았죠. 그런데 고담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 형님들 원망 안 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 형님들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해왔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줄 믿는다면 사람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제 나의 남은 삶, 흉년이 지금 2년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거를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 이게 다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살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이제 형님들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들 다 데리고 이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오세요.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흉년을 이기게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지나도 요셉의 이 믿음은 더 분명해졌어. 그가 110세가 되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됐을 때도 지금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에 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옮길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자신의 유골이라도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흉년을 면하게 하시고 여기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또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6월이라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궁의... 요셉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그가 알았을 때, 이제는 마음속에 모든 게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어져서 다 용서하게 되었고, 자신이 성취한 게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담담한 사람이 됐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지 노예의 옷을 입던지 죄수의 옷을 입던지 총리의 옷을 입던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는 믿음의 대장 같은 믿음의 장부 같은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채색 옷을 입고, 때로는 노예 옷을 입고, 때로는 죄수의 옷을 입고, 때로는 총리의 옷을 입을 때가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그리고 또그 속에서 포기하지도 말고,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방법, 내 어떤 수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송두리째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맡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리석게 홀로 서기를 시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홀로 서기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 의지해서 서겠습니다. 홀로 섰다고 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경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10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는 아침이 오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너 총리가 돼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이 귀전에 들릴 때 요셉이 느낀 그 감동과 그 감격, 그거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밭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연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 대하 드라마 맨 마지막 회까지 우리는 다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견딘 것처럼 감옥에서도 오히려 남을 사랑했던 요셉처럼 왕궁에서 눈이 열려. 그 귀중한 자리에 세우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더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걱정스러워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고 우린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을 잘 살아 견뎌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깨닫고 믿고 살 것이 아니라 밭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아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허덕이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 알려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에게 꼭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인생을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의지할 때그 능력의 손으로 요셉을 일으키듯 너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한분 믿고 나가라. 이러면서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밭으로 달려가서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